안녕하세요, 만져입니다. 예전에 제가 엑스박스 게임을 갤럭시 탭에서 플레이하는 방법으로 엑스박스 게임 패스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죠. 그런데 지포스 나우라는 서비스를 통해서도 갤럭시 탭에서 유명 PC 게임을 플레이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잠깐, 지포스 나우 그거 무료 아닌데? 맞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료가 아니었는데요. 그런데 지포스 나우 베이직에 한해서는요, 무료로 변경이 됐다는 거죠. 정말 무료로 유명 PC 게임을 갤럭시 탭에서 플레이할 수 있다면 이거 정말 대박이죠. 지포스 나우에 있는 게임을 갤럭시 탭에서 플레이하기 위해서는요, 몇 가지의 사전 준비 작업이 필요한데, 가장 먼저 갤럭시 탭에 지포스 나우 어플을 설치해야 되겠죠.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지포스 나우 어플을 설치해 주신 다음에 실행하게 되면요, 이렇게 로그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로그인까지 되셨다면 이제는 한 가지 더 준비 작업이 필요한데요, 바로 게임 컨트롤러가 필요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것처럼 엑스박스 게임 컨트롤러가 아니더라도 갤럭시 탭과 무선으로 연결해서 사용만 가능하면 모두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갤럭시 탭 게임 런처에 있는 지포스 나우 어플을 실행하게 되면요, 메인 화면에서 카테고리별로 게임이 분류되어 있는 거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무료 게임 그리고 구매 없이 바로 플레이가 가능한 게임. 잠깐, 이거는 무료 게임과 뭐가 차이가 있는 거죠? 아무튼 그 밑에 있는 인기 게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메인 화면에서 보여지는 게임이 전부는 아닙니다. 스팀이나 에픽에서 유통이 되고 있는 게임을 검색을 해서도 플레이가 가능한데요, 심지어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사이버펑크 2077도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거죠. 지포스 나우 역시 엑스박스 게임 패스와 동일하게 별도의 설치 없이 클릭만으로도 바로 플레이가 가능한데요, 방식은 동일합니다. 게임은 엔비디아 스트리밍 서버에서 실행이 되고요, 사용자는 엔비디아 스트리밍 서버에 접속을 해서 플레이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통신 속도, 환경이 중요하겠죠. 그러면 가장 먼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사이버펑크 2077을 플레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검색에서 사이버펑크를 입력을 하고 게임을 클릭하게 되면요, 별도의 설치 없이 바로 플레이가 가능한데요, 단 처음에 하실 때는요, 에픽이나 스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한번 해주셔야 합니다. 참고로 저는 와이파이 6로 접속을 했는데요, 레이싱 게임이 아니라서 그런지 긴박하게 총을 쏘는 전투 상황에서도 뚝뚝 끊어지는 렉 걸리는 현상은 거의 발생이 되지 않았는데요, 물론 총을 쏠 때 얼마나 빠르게 응답을 하느냐, 레이턴시 문제는요, 플레이하는 통신 환경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단정지어서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듯 합니다. 대신에 제가 플레이하는 화면을 보시고 와이파이 6로 접속을 했을 때 대략 한 이 정도의 레이턴시가 발생이 되는구나 판단을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이번에는요, 다른 플레이어와 함께 할 수 있는 게임을 해봤는데요, 물론 고퀄리티의 그래픽을 요구하는 게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은 플레이어와 함께 게임을 해도 렉 걸리는 현상은 발생되지 않았고요, 오히려 제가 똥손이다 보니까 상대방을 격추하지 못했을 뿐이죠. 이번 지포스 나우 역시 게임 플레이 영상을 보면요, 깔끔하기는 한데 그렇다고 갤럭시 탭 S7 플러스의 2800x1752 정도의 고해상도로 즐길 수 있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지포스 나우 역시 스트리밍 서버에 접속을 해서 플레이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원활한 게임 플레이를 위해서 최대 1080p까지만 지원을 하는데요, 참고로 엑스박스 게임 패스가 720p를 지원을 한다는 것과 비교를 해보면 다소 높은 해상도가 맞기는 하지만 그래도 갤럭시 탭 S7 플러스의 고해상도를 생각을 하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그런데 무료 게임 혹은 구매 없이 바로 할 수 있는 게임 플레이를 해보면요, 일부 게임에서는 이렇게 스팀이나 에픽에서 해당 게임을 구매하지 않았기 때문에 플레이할 수 없다고 표시가 되는데요, 이러면 무료 게임 혹은 구매 없이 바로 할 수 있는 게임 카테고리에 있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여러분, 게임 패스와 지포스 나우는요, 플레이하는 방식은 동일하지만 서비스가 조금 다릅니다. 게임 패스의 경우는 결제하고 나면 카테고리에 올라와 있는 게임 모두 다 무료로 플레이가 가능한 반면에 지포스 나우는요, 유료 결제를 해도 카테고리에 올라와 있는 게임을 플레이하기 위해서는요, 스팀이나 에픽 혹은 유통사에서 무료로 풀지 않는 이상 별도로 추가로 구매를 해야만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거죠. 지포스 나우의 요금표를 보시면요, 유료 서비스 내용 어디에도 게임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은 없는데요, 그런데 하단을 보시면요,
게임을 실행을 하면 해당 게임을 제공한 PC 게임 스토어를 연결이 되며 유료 게임은 별도로 구매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 게임 유통사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요, 처음 플레이할 때는 로그인과 인증 작업을 매번 해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다는 거, 이것도 의외로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지포스 나우는요 무료 서비스인 베이직 사용하시는 거 적극 추천을 드리고요, 아무래도 무료다 보니까 한 가지의 제한사항이 있긴 합니다. 한번 접속을 했을 때 최대 1시간만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거. 대신에 접속 횟수는 무제한이기 때문에 1시간 플레이하고 나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접속을 하면 되기 때문에 무료 사용자 입장에서는요, 이거는 뭐 큰 문제는 되지 않을 듯 합니다. 만약 스팀이나 에픽에서 게임 플레이 많이 하신다면요, PC 게임을 또 갤럭시 탭에서 플레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 장점이 될 수 있겠죠.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만장이었습니다.